혹시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지금은 헐리우드 대배우가 됐지만 1980년대까지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된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프로듀서와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캐스팅해 오스카 7관왕에 올랐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유태인 1100여 명의 목숨을 구했던 실존 인물 오스카 쉰들러를 연기한 리암 니슨은 이 영화 이후로 단번에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 가을,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독일군은 곧이어 모든 유태인들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유태인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죠. 체코슬로바키아 태생의 독일인 사업가이자 나치 당원이었던 쉰들러는 군소공장으로 한미천 잡겠다는 생각으로 폴란드 크라쿠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치 친위대와 친분을 쌓아 유태인 소유 공장 인수에 성공했죠. 공장 가동에 들어간 쉰들러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유태인을 고용했고 유태인 회계사 이자크 슈테르는 쉰들러의 공장으로 유태인을 끌어모읍니다. 오로지 돈을 절감할 목적으로 유태인을 고용하던 쉰들러는 어느 날 나치 독일에 의해 희생당하는 유태인의 비참한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데요. 독일의 유태인 정책이 점점 잔인해지고 마침내 모든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이동시킬 무렵 쉰들러는 적어도 자신이 고용한 유태인들은 살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이자크와 함께 유태인 11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을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전부 쉰들러의 고향으로 가는 기차편에 태워보냈죠. 하지만 남자들은 무사히 도착했지만 서류에 착오가 생겨 여자들을 태운 기차는 아우슈비츠로 향하자 쉰들러는 다시 독일군을 돈으로 매수해 아우슈비츠에 있던 여자들을 전부 구해냅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간 쉰들러의 공장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쉰들러는 전 재산을 털어 유태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영화 끝,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유태인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펑펑 우는 장면은 오래도록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명작이니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국에 쉰들러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가진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한 김일성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구소련의 스탈린에게는 공군을, 중국의 마오쩌둥에게는 중공군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전쟁 초기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은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2주 만에 서울을, 10월 19일에는 평양을, 11월 26일에는 북한 대부분 지역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완전히 점령할 것 같았던 유엔 연합군의 점령 깃발을 꽂으려던 찰나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양이 점령당한 직후 마오쩌둥이 중공군 20만 명을 압록강 건너 북한으로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무려 240만 명을 투입시켰으니 이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당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15일 흥남부두에서 미국 제1해병사단을 시작으로 미 10분단 모든 병력과 피난민 10만 명을 남쪽으로 철수시켰고 1월 4일 서울까지 점령당하자 또다시 남쪽으로 철수의 철수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 겨우 휴전협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이어진 겁니다. 보통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김일성이 주인공이었던 시기는 발바로 3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공군 투입 직후부터 김일성과 북한군은 조연으로 밀려나고 중공군이 주연 자리를 꿰차 한국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2년 9개월간 한국군과 중공군이 맞붙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공군의 참전 초반 미군은 대위기를 맞습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미군 3만 명이 장진호 지역에서 인민해방군 6만 7천 명에 의해 포위됐었으니까요. 미 해병대 1사단과 미 육군 7사단이 장진호 호수에서 중공군에 포위되어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 속에서 철저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들을 구하기 위해 미 10분단과 영국 특공대가 투입됩니다.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었을 때는 이미 엄청난 희생이 발생한 후였는데요. 미군 자료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미군 1,029명이 전사, 7,338명의 비전투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행방불명자는 4,894명에 달했습니다. 모든 기력을 끌어모아 장진호 지역 포위망에서 벗어난 미군이 도착한 곳은 항구도시 흥남이었습니다. 육로는 이미 적군에게 넘어간 상황, 철수할 수 있는 곳은 흥남 앞바다뿐이었죠. 당시 책임자였던 에드워드 아먼드 10분단 사령관에게는 미군, 영국군, 국군 등 10만 5천 명과 군 장비 차량, 탄약, 휘발유, 식량을 포함 수십만 톤을 피난처인 부산으로 보내는 임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흥남부두의 군인과 물자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미군을 따라 피난민들이 죽기 살기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흥남부도로 밀려온 피난민들을 지켜보며 고민에 빠진 인물이 있었으니 현봉학 박사입니다. 1922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출생한 현봉학 박사는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 주립의과대학에서 2년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1950년 3월 귀국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피난지 대구로 떠난 그는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일념으로 미 육군 25사단의 통역관으로 지냈습니다. 이후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해 통역관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 10군단 아몬드 장군이 시찰을 나왔는데 그는 아몬드 소장과 해병대 여단장 신현준 준장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하고 특히 고향이 버지니아였던 아몬드 사령관은 즉시 현봉학을 10군단 민사고문으로 임명해 통역관으로 채용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흥남부두의 철수를 맡은 것이 10군단입니다. 흥남부두로 몰려온 10만 명의 피난민을 바라보며 현봉학은 이들을 구출할 방법이 없을까 골똘히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육로는 중공군이 점령한 상황이고 비행기로 10만 명을 한 번에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결국 아몬드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해군 수송선을 이용해 피난민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죠. 물론 아몬드 장군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군인과 전쟁 물자를 후송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더구나 피난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수송선 허용 인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봉학은 이들을 버리고 가면 분명 북한군의 총칼에 비참하게 죽거나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전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계속해서 아몬드 사령관을 설득했습니다. 현봉학과 함께 아몬드 사령관을 찾은 1군단장 김백일 장군 등 한국군 지휘관들은 피난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걸어서 후퇴하겠다며 아몬드 사령관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아몬드 장군은 천천히 구출작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총사령관 맥어더 장군의 구출명령이 떨어집니다. 즉시 물자를 내리고 피난민을 배에 태우기 시작했죠. 크리스마스 기적의 서막입니다. 1950년 12월 14일 미 해군 수송선 LST가 부두에 접안해 선두의 큰 문을 열며 피난민의 승선이 시작됐는데 무려 200여 척의 배가 최대 규모의 해상 수송작전을 진행할 동안 항공지원과 함포사격도 지속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7,600톤급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상선까지 투입됐는데 레너드 라루 선장은 상선에 모든 짐을 내리고 피난민을 태웠는데 60명 정원인 배에 230배가 넘는 14,000명을 태웠습니다. 이 기록은 한 배에 가장 많은 피난민을 태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죠. 당시 상황은 수기로 남아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선장 레너드 라루는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북한 피난민들이 선창에 때를 지어 있었다. 그들은 수레로 나르거나 들 것 혹은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지고 나왔다. 그들의 옆에는 놀란 병아리처럼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 뒤에는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삼으려는 중공군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라고 증언했으며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그때 수송선의 앞 세문이 닫히고 있던 순간이었다. 피난민들은 필사적으로 닫히는 쇠문에도 매달렸다. 쇠문에 끼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쇠문을 잡으려고 팔을 뻗쳤다가 바닷물에 곤두박질하는 피난민도 있었다. 그러한 참상을 전해들었을 때 나는 그만 통곡하고 말았다. 착잡한 심정에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아몬드 장군의 보좌관이었던 헤이그 대위는 수기를 통해 보잘것없는 살림살이를 든 많은 피난민이 우리 군인들과 뒤섞여 있었다. 육군과 해병대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공산정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항구에 정박 중인 미국 배를 향해 수만 명의 피난민이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면서 걸어갔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흥남부두에서 거제도로 선박에 실려온 피난민의 수는 10만 명,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0만 명이 현봉학과 한국군 지휘관, 아몬드 사령관의 기지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가 본래 직업인 의사로서도 명성을 쌓았는데요. 남은 평생 미국 임상병리학회, 국제혈액학회, 미국 병리학회 회원, 한국 보건부 장관 고문, 미 의학회 편집위원, 미 병리학회지 편집위원을 지내며 활발하게 활동해 한미 양국 의학계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그의 업적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찬사에 그는 나를 두고 흥남 대탈출의 장본인 흥남철수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식어를 들을 때면 인간사의 다른 쪽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흥남철수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어낸 장본이니까요 라며 몸을 낮췄죠. 그렇게 10만 명을 구한 현봉학은 2007년 미국 뉴저지주 밀렌버그 병원에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구가보 온천은 2014년 12월 그를 이달의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고 2016년 12월에는 서울 세브란스 빌딩 1층에서 현봉학 동상 제막식이 열리기도 했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런 영웅들의 땀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흑남철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분도 많겠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히곤 합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